KBT21.com에 가셔서 그 검색창이 있어요. 여기 검색창이 여기 있죠? 그 검색창에서 내가 어떤 수업을 해야 되는 문법 수업을 해야 되는데 2000 이미지, 이거는 이미지 퀴즈예요. 이 포인트가 이미지가 있다는 거예요. 그냥 문법 한 번이 있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이 그냥 수업 시간에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. 그런 게 없으면, 검색했는데 없으면 제가 상품을 드립니다. 아이비씨 가정법 이런 거 있잖아요. 이미지가 있는 학습지가 없다. 그러면 제가 상품을 드리는데 뭘 드리냐면, 이렇게 카카오 스티커를 드려요. 스티커를 두 장씩. 카카오 스티커는 수정이 나와 있고, 검색해보시고요. 고등학교 선생님들 특히, 아, 오히려 중학교 1학년 같은 경우는 이미 더 많을지 몰라. 고등학교는 거의 다 내가 만들어놨는데, 오히려 중학교권에 쉬워서 별로 만들어놓진 않았어. 아, 그래서 여기 스티커. 엄청 귀여운 스티커. 이런 스티커 못 보셨어. 두 장씩 가져갔어. 없으면. 저한테 화면을 보여주시고. 이미지 퀴즈. 그냥 설명 있는 거 말고. 설명 있는 건 다 있어요. 그거 하지 말고 이미지로 된 퀴즈가 없으면 가져가셔야 돼요. 이미지로 된 퀴즈. 그리고 40인치로 보기 단추를 눌러서 보여주세요. 거기까지 하시면 올해 선생님들 단어 공부 끝났어. 그렇죠? 타이포 해보세요. 타이포 수업 때문에 단어 공부 끝났지? 문법도 끝난 거야. 문법 이걸로 끝이야. 안 보여주시고 가져가세요. 가져가세요. 자, 어서 가져가세요. 자, 애들 네, 가져가세요. 비동사 없어. 맞아. 의외로 쉬운 게 없어요. 쉬운 게. 그래요? 네. 비동사가 없다. 오케이. 비동사 없습니다. 맞아요. 네? 비동사 일반 동사 없어. 연수 엄마 비가 오셨어. 없는데. 지금 이 스티커는 금성 출판사에서 나온 건데 애들이 엄청 좋아할 것 같아서 제가 선생님들께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. 인치인조가 없어. 인치인조가 없나. 비동사. 비동사 없다는 이미지 없으면 이미지, 근데 문법 설명을 아마 거의 있을 거예요.
문법 설명 있는 거 말고 문법 설명도 이제 선생님들 파워포인트 만들지 마셔. 그 제가 옛날 어려운 시절이 있었어요. 각 학교밖에 한 5년 지냈는데 그때 출판사에 그 원고 썼던 것들 거의 다 제가 쓴 거니까 저작권 후리야. 그냥 편하게 쓰시면 돼요. 진주 네, 가져가세요. 가주어 진주. 빨리빨리 가져가세요. 네. 네, 가져가세요. 드리려고 하는 건데 뭐. 메이, 조동산 메이가 없다. 뭐 없어. 조동산 메이 만든 기억이 없어. 근데 제가 이거를 구글에서 사실 그 슈드해브, 구글에서 슈드해브로 검색한 거예요. 구글 이미지 탭에서. 그러니까 오센틱한 거야. 이보다 오센틱할 수 없어. 실제로 누군가가 그거 사진 올려놓으면서 그 문장을 쓴 거야. 선생님들도 없으면 선생님들 만드시면 되는데 아마 없는 게 없을 거예요. 제가 이거 만들 때 막 방학 어떤 방학 때 막 거기에 몰입해가지고 이 어떤 때는 점심 먹고 앉아서 1시부터 저녁 먹을 때까지 5시간을 해요. 왜냐? 그게 열정이 아니에요. 미치게 재밌거든. 이보다 재밌을 수가 없는 게 문법 설명. 누군가가 올려놓은 걸 이거 보고 이 사람은 왜 이랬을까? 내가 거기 수업하는 자